한국은 낙태법을 두고 애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하긴 할 텐데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이문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국내 실태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낙태와 관련해서는 관련 통계가 없어서 이와 관련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고요. 네, 우리나라 법률상 인공 임신 중절 시술인 낙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민감성이 좀큰 사안이기도 하고 개인의 어떤 건강이나 또 이제 사회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실태 파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아직도 임신 중절 시도를 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낙태죄에 대한 처벌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이제 입법 공백 상태다 보니까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낙태죄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 낙태죄, 그리고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의 업무상 촉탁 낙태죄에 대해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란 위헌이라고 판단은 하면서도 당장의 사회적인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 입법을 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시켜 놨고요. 대신에 이제 대체 입법을 촉구하는 주문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다 아시다시피 결론적으로 지금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낙태죄는 폐지된 상황이고요. 더 이상 이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법원에서도 낙태 시술을 한 의사들에 대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입법이 제때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낙태죄 폐지 이후에 추가적인 법 개정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임신을 중단하려는 산모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임신 중절 시술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체로서 신체가 훼손되거나 또는 이제 손상을 입는 경우에도 의료 서비스나 법 제도나 그 어떠한 부분에서도 산모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력으로 그냥 구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신념에 따른 낙태 시술 거부권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의료 현장에서도 입법 공백에 따른 혼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만약에 임신 중단을 희망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신념이 좀 다르다는 이유로 시술을 좀 거부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정확한 법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고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임신 중절에 시급한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블랙마켓에서 유통되는 유산 유도제를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유산 유도제는 일단은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겠지요. 그리고 전문가의 안내도 없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의 건강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명 미프진이라고 불리는 이 유산 유도제는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는 공식적으로 승인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WHO에서도 필수적인 의약품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 임신 중단 시술에 대해서만 규정을 할뿐 약물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기 때문에 처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 말고
약품으로 이제 임신 중단을 하기를 원하는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약품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위험성을 감수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입법 부재에 따른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성 단체나 종교계에서도 이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에서도 낙태법과 관련해서 의견이 좀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예민한 주제이기 네,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법조계 말씀을 드리기 네. 전에 이제 여성계와 종교계 입장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여성계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 외에도 여성의 생명권이나 건강권 이제 치매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이 낙태죄 폐지에 따른 입법 공백을 보건 의료 체제로 제도화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이와 반면에 종교계 같은 경우에는 태아가 이제 생명권을 가진 독립된 생명체다라는 네. 시각을 견지를 해서 태아의 생명권 보호 측면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법조계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지금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린 이후에 후속 입법이 정해지지 않은 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 임신 중절 수술을 허용할 수 있는 주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제 임신 중절 시술을 허용을 했을 때 그 조건이나 구체적인 사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대립이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낙태와 관련해서는 사실 미국 대선 토론에서도 빠지지 않는 주제이긴 하거든요. 해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미국에서도 이 낙태죄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예, 최근 2022년 6월 미 연방 대법원은 임신 약 24주까지는 원래 낙태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을 했었는데요. 네. 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습니다. 이 판결을 폐기한 대신에 이제 주별로 낙태에 대한 제한을 자유롭게 좀 정할 수 있도록 한 상태이고요. 그 이 미국 주별로 정했을 때 한 14개 주까지는 아예 금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제 7개 주 같은 경우에는 24주보다는 짧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 11월에 있을 대선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는 낙태법 어떤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낙태죄 폐지 이후 현재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돌아봤을 때 이 입법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이나 여성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안전한 임신 중단에 따른 법과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임신 중단이 의료 체계 안으로 포섭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체제를 이제 제도화하고 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입법 공백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이 돼야 할 텐데요. 관련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현재 임신 중단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의료 현장은 정확한 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개별 산모의 경우에는 불법이나 편법적인 방법으로 여성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을 또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을 지원하고 또 안전한 시술이 될 수 있도록 입법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좀 인공 임신 중절과 같은 경우를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 좀 치부할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성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공 임신 중절의 지침을 제공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제한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한다고 해서 인공 임신 중절률이 낮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게 불법이나 편법으로 빠지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이 임신 중절을 허용할 수 있는 주수나 이제 기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여성이 빠르게 선택을 하거나 또는 이제 조금 더 완화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한 약물이 있다면 이를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위험을 좀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법 개정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